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담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목이 말라요. 꼬마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이 마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화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마라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상을 질렀어요. 모두들 허겁지게 달려가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퇴퇴퇴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에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 같이 물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우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가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 그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꿀을 넣어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어요. 네, 오늘은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재밌는 스토리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